지금은 뭘 입어도 너무 편하게 입습니다.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어올리는 거 되게 많았는데 싹 치웠습니다. 그거 없어도 편하게 입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수에서 온 이미향입니다. 저는 얼마 전에 복부 거상 수술을 했고요. 지금 딱 오늘 한 달째 됐어요. 수술하고 나면 거의 통증이 없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정말로 통증 거의 없었어요. 아프지도 않았고 그냥 붓기가 조금 불편했던 거, 이게 지금 아직 부어있는 거거든요. 붓기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붓기 있는 거 말고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서.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가벼운 산책만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참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살도 좀 찌는 것 같고. 그 심한 운동은 두 달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거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. 저는 이렇게 팬티 라인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정도는 이제 팬티 안에 무조건 다 감춰지고,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빨갛게 돼 있다가 조금 이따 더 빨개진대요. 그러고 나서 이게 조금 옅어지면서 하얘진다고 하거든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라인만 남는 것 같아요. 여기 배 쪽이 지금 부어 있잖아요. 고주파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 되라고 그 붓기 치료 그걸로 받고 나서 적외선 같은 거 쐬주고 하고 나면은 조금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? 그런 관리를 받았어요. 조심하는 거? 나는 지금 수술을 했으니까 몸은 너무 멀쩡하지만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고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세뇌를 해요. 난 지금 환자다. 큰 수술을 했다. 이제 그 정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거 관리 말고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조금 좀 덜 먹고. 수술 부위는 이제 통증은 없어요. 통증은 아예 없는데 이제 감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, 감각은 이제 6개월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사이에 감각이 이제 서서히 돌아온대요.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요. 여기서 열이 조금씩 나거든요. 이제 여쭤봤더니 회복이 되려고 피부가 열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여기가 한 6개월 뒤 되면은 다 괜찮게 감각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2,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. 모두 라첼 하세요. 지금은 뭘 입어도 너무 편하게 입습니다. 예전에는 꼭 옷도리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입었거든요. 튀어나온 게 남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나한테는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지금은 그냥 위에다 그냥 이렇게 입고, 옷도 짧은 거 그냥 입고, 그냥 바지 그냥 입고, 그냥 그렇게 입고 나가요. 아, 네, 엄청 많았죠. 이게 뭐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어올리는 거 되게 많았는데 싹 치웠습니다. 그거 없어도 편하게 입어요. 청바지를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입어도 거기가 툭 튀어나와 있었거든요. 그럼 이제 지금 청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, 만족도가 아주 최고예요. 너무 좋아요. 애기들한테 그전에도 말했거든요. 이거 다 니네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된 거야, 엄마 수술해줄 거야? 그랬더니 아들이, 엄마 그거 얼마 들어요? 근데 지금 이제 했으니까 엄마 너무 보기 좋다고 하고. 솔직히 말하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왜냐면 옷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제가 있었던 걸 모르죠. 비키니를 샀다는 거에 좀 놀라긴 하죠. 비키니 구매하셨어요? 네, 비키니 샀습니다. 팬티 라인으로는 이렇게 가려지잖아요.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. 산책만 되니까 산책은 이제 하루에도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두 달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못했던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열심히 해야죠. 지금 일단 식단이랑 걷기, 그거는 열심히 할 거예요. 너무 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원장님이 새로운 삶을 또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고요.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행복감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. 원장님 감사해요.